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많이 들어보신 거 있죠? 바로 히말라야 소금이죠. 말 그대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소금바위에서 만들어진 암염이에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 이런 히말라야 소금 뭐 미네랄이 풍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 K입니다. 이전 저염식 영상에서 한국인의 1일 기준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 수치 약 1.5배나 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약간씩은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인데 왜 소금을 줄이거나 끊으라고 하느냐, 소금을 적절한 양을 먹고 싶은데 얼만큼 먹어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소금을 이만큼 먹고 있는데 맞게 먹고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달렸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트륨, 소금은 우리 몸에 정말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끊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지만 과하게 섭취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하루 권장량이라는 게 있죠. 전 세계적인 하루 권장량이 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5g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소금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꽃소금도 있고 천일염이나 암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들이 있고 그런 소금들마다 염도와 성분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소금을 기준으로 드실까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금의 종류와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여러분, 소금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 생산 방법에 따라서 천일염, 암염, 정제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천일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염전에 바닷물을 가둬두고 햇빛으로 바닷물을 말려서 그렇게 날려보낸 수분이 빠지면 소금이 남겠죠? 네, 그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천일염이에요. 이 천일염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바닷물에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금들에 비해서 결정이 크고 마그네슘, 칼슘, 요오드 같은 미네랄 성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천일염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은 음식을 무르지 않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된장 이나 고추장, 김치, 젓갈 같이 오랫동안 두고 먹는 음식에는 천일염을 쓰면 음식이 좀 빨리 무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천일염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은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천일염은 열을 가하면 항산화력이 증가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이 천일염을 대나무 통 속에 넣고 고온에서 구워서 만든 것이 바로 죽염이에요. 항산화력이 생기기 때문에 죽염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천일염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천일염은 염화 나트륨의 농도가 대략 80%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소금에 비해서 염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내가 나트륨의 양을 좀 줄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천일염이 다른 소금보다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천일염 외에 암염이라는 것도 있죠. 이 암염은 돌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 돌은 소금바위입니다. 소금바위가 뭐냐? 소금바위는 오래전에 바다였던 곳이 오랜 시간 동안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점점 육지가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건조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소금바위예요. 즉,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소금바위인데요. 자, 이 암염은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많이 들어보신 거 있죠? 바로 히말라야 소금이죠. 말 그대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소금바위에서 만들어진 암염이에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 이런 히말라야 소금 뭐 미네랄이 풍부할까요? 그런데 또 의외로 이 암염은 긴 세월을 거쳐서 조금씩 조금씩 결정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네랄과는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이 순수 나트륨에 가깝고 여러 가지 나트륨과 이 외의 물질들은 분리가 돼서 결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암염 부분에는 미네랄이 사실 거의 들어있지 않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특히나 식용 암염은 최대한 불순물이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암염의 결정의 중앙 부분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중앙 부분에는 더군다나 나트륨 외의 성분들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이 히말라야 암염은 보통 흰색인데 요새는 이제 핑크색도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보라색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각각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특징이 달라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식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핑크색입니다.
핑크 소금이죠. 핑크 히말라야 소금. 근데 이 핑크 소금은 다른 히말라야 암염들과는 다르게 미네랄 성분이 좀 풍부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서 얻어진 천일염과 암염은 자연 성분에서 그대로 추출돼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불순물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을 물에 녹인 다음에 이 녹인 것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다시 결정화를 시킨 것이 바로 꽃소금이에요. 왜 꽃소금이냐? 이 꽃소금은 소금 결정의 모양이 눈꽃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꽃소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 꽃소금은 당연히 불순물을 걸러냈기 때문에 염도가 천일염보다 조금 높은 90%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불순물만 약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염화 나트륨만 남기기 위해서 전기로 바닷물을 분해해서 만들어내는 소금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정제염이에요. 이 정제염은 염도가 염화 나트륨의 농도가 99.8%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짠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정제염은 입자가 매우 가늘고 농도가 균일해요.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자를 만들거나 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99.8%가 염화 나트륨이니까 사실 여기다가 이제 부족한 미네랄 같은 거를 좀 보충하려고 마른 새우나 멸치를 함께 갈아 넣어서 팔거나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럼 요리를 할 때 좀 이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제염에다가 MSG를 첨가해서 파는 게 있죠. 바로 그게 맛소금이에요. 맛소금 한 스푼 넣으면 사실 이제 음식이 갑자기 맛있어지죠. 소금에다가 MSG까지 들어있는 게 맛소금이니까 그야말로 한 스푼만 넣으면 맛있어집니다. 이름처럼 맛있어지는 게 맛소금이죠. 이렇게 소금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해요. 자, 그렇다면 소금을 적정량 섭취하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소금은 이전 저염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하면 독이 되지만 적정량은 필수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질인데 그만큼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도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소금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미네랄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자, 이 미네랄들은 소금과 같이 흡수됐을 때 우리의 신장 근육과 신경 근육들에 관여해서 세포막과 뼈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뿐만 아니라 피로를 없애고 면역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소금은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신진대사 작용을 하는데 소금량이 부족해서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제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섭취한다 이것은 이제 오히려 건강에 좋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소금 딱 필요한 양만큼 드시면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같이 섭취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위액의 주 재료가 되고 위와 장벽에 붙은 불순물들을 제거해요. 그리고 장의 연동 운동도 돕고 장 내에서 발생하는 이상 발효를 방지해서 장 기능을 좋아질 수 있고 과민성 대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나 가스 생성을 줄어들게 만들어서 복통까지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수분의 비율과 함량을 조절해서 부종이 생기거나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몸속에 수분 함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바로 이 소금이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소금은 인체 내로 침입한 유해 물질들과 세균 같은 것들이 세포와 혈관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독과 살균 작용도 어느 정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에 염분이 부족하게 되면 상처 회복도 더뎌지고 우리 몸 전체 체액의 균형이 맞지 않아지고 거기다가 체온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염증 자체도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염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속에서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철분이 부족하니까 적혈구의 생성을 방해해서 우리 몸에 빈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우리 몸에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은 아셨죠? 그리고 부족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적정량의 소금은 꼭 섭취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소금의 종류 여러 가지와 함께 소금을 적정량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어요. 소금은 같은 바닷물을 통해서 만들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염도도 달라지게 되고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의 함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각자 용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소금을 선택해서 건강하게 적정량을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모든 식품은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과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되지만 너무 섭취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에요. 자, 하루 적정 권장량을 꼭 지켜서 섭취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올바르게 하루 적정량 소금 드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